내가 살아있는 게 일을 하는 거고, 일을 하는 것이 내가 행복을 찾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워킹맨, 영원한 영업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년약품의 안병광 회장입니다. 1988년도에 유년약품을 창업해서 여전히 영업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종로구 부암동에 있는 서울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일어나서 책을 못 읽을 정도로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성격을 받고 싶어서 친구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들어간다기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한일약품 영업사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참 두렵고 떨림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서 늘 1등하는 직원이었습니다. 더 이상 회사에 피해를 줘서도 안 되겠고 동료들에게 어려움을 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소장님에게 사직서를 냈더니 네가 1등을 못하고 나간다고 하는 네 인생이 3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1등을 한번 하고 나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틀어졌습니다. 그날부터 다시 제 인생에 새로운 발동을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 번 갈 때 저는 두 번, 세 번을 갔고 놀아도 병원 앞에 가서 놀았습니다. 더울 때는 온몸에서 김이 나고 땀으로 옷이 다 젖을 정도로 그러한 영업 활동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전국 176명 중에 1등을 하더라고요. 1등을 하는데 그거 자체가 너무 즐겁고 기뻤습니다. 쉽게 하는 것은 쉽게 끌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진심이 전해졌을 때 그 진심이 가마솥이 끓듯이 오래도록 끓어서 변하지 않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에게 주어진 일은 어떤 경우에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고 하는 절대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열정을 가지고 땀 흘린다면 우리가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다만 담을 뿐이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바다는 늘 모든 것을 품고 담습니다. 그 넓은 마음 모든 것을 수용하고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 바다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83년도 9월 달에 포레스트 태풍이 왔을 때 일을 하고 나오다 로얄 호텔 맞은편에 있는 액자집으로 비를 피하게 됐습니다. 액자집에 황소 그림,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황소가 저를 들이받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어떻게 저 그림이 나를 보고 얘기를 할까? 그래서 그 주인하고 7,000원에 흥정을 해서 그걸 가방에 넣어가지고 나오는데 그 주인이 저를 보고 안 됐는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그림이 아니고 사진입니다. 그래요. 이 그림을 살 수 없느냐고 물었더니 이걸 살려면 고래등 같은 기아집 한 채 값을 줘야 산다고 합니다. 참 그 당시에 문화적인 충격을 크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다음에 성공해서 원화를 한번 사주겠노라고. 그래서 그 황소를 2007년도에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황소를 경매에서 사서 천천히 강하게 그리고 멀리 가는 황소의 정신을 통해서 서울미술관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한국콜마 윤동환 회장도 우직한 우보천리 같은 경영 철학을 갖고 있는 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천히 강하게 그리고 멀리 내다보시는 우리 약업계의 응녀이자 선배님 되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콜만은 1년 그룹과 가치관을 같이 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유년 약국을 창업해서 돈이라는 것을 보러 봤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 번쯤은 뒤돌아보니 사회에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약회사이므로 좋은 제품으로 환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리고 사회에 보답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찾아갔습니다. 나눔이란 사회에 대한 봉사이기도 합니다. 이 봉사라는 단어 앞에는 누구나가 다 작아질 수밖에 없는 단어인지도 모릅니다. 사업은 유한하지만 문화는 무한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그곳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정을 느끼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웠지만은 그 끝은 분명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내일의 분명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희망의 터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걷는 이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꿈입니다. 이 나이가 되니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언제까지 일을 할 거냐고. 제가 생명의 호흡이 있는 한 현장에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게 일을 하는 거고 일을 하는 것이 내가 행복을 찾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 나이가 68세입니다. 여전히 워킹맨 영원한 영업사원입니다.